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엄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도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 동해 나가면 반드시 성도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과연 하나님께서 흠양하신 예배는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 한번 상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와서 제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기뻐 받으신 직함, 그야말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그 예배는 의미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영이 힘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정말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부흥회가 있으면 쫓아다니고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과정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이 교회에 기웃거리고 저 교회에 기웃거리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겨납니다. 분명히 우리는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뜨내기들 있잖아요. 철새 같은 그런 성도들. 그건 정말 심각하게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과연 이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 역시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모든 목회자들은 자기 설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역시 인본주의일 수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면 그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메시지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많은 은사를 사만은 마음도 좋지만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듣는 가운데 두아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버가모와 서버나 중간에 위치한 공업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아디아 교회를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아주 활발하게 펼쳐나갔는데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라고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점점 더 풍성하고 다양해졌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인정을 해주셨고 그 사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 교훈을 배우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을 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잖아요. 이단 사슬, 정말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단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단인지 아닌지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성령의 증거가 따르고 있는가, 믿는 자들의 표적이 있는가, 우리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단 사슬만큼 우리가 또한 경계해야 될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목회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열심히 낸 만큼 그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후회함이 쌓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올바른 믿음과 삶의 아름다운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복음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의 역사가 끝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말로 표현을 해도 아마 틀림이 없을 겁니다. 며칠 전에 8월 5일 날이죠. 춘천에서 우리 가을 정기 총회를 위한 준비 모임이 총회 임원들에게 이제 계획이 세워져서 저도 하루 연차를 내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 총회장님께서 당연히 1년 더 연임을 하시고 일을 하실 줄 알았어. 그랬더니 올해로 끝낸답니다.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년에는 부총회장인 저보고 맡아서 한번 교단을 이끌어 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께서 분명히 1년 더 하실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는 총회장 후보 명단에 저를 올리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함께 참석하고 있던 총무 강세창 목사님의 아니요 목사님 동서로회에서 목사님을 총회장 후보로 올려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한 그 노회장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예 사실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로서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 현상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주님이 뜻하신 바라면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제 성격이 그래요. 어떤 일을 하든 그냥 대충 하는 것, 적당히 하는 것, 저는 상당히 지양을 합니다. 기왕 할 거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충성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많은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도 기도하실 때 생각나시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총회장 목사님 말씀이 작년에는 뜬금없이 떠밀려서 총회장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제대로 정말 다른 노회에서 또 한 분 총회장 후보가 올라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경선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테니까 만약 총회장이 되신다면 정말 열심히 좀 맡아서 일해주면 고맙겠다라는 개인적인 부탁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완전히 정말 한 해 동안 더 택시 정도만 매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저희 어머니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진행이 되니까 정말 중점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현대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화되고 있는 현대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회개하라 라고 촉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음란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해 보면 우리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을 즐겨야 된다. 세상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비춰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세상의 혹대가 물들고 있지 않는가? 세상의 사상에 오염되고 있지 않는가? 늘 경계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요즘 보면 물론 좀 여유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하겠지만 건강을 핑계 삼아서 골프 치르다는 목사님들도 없잖아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사실 34년 전에 함께 정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필리핀에 선교사로 간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세 분 계셨습니다. 저 역시도 개척교회였지만 작은 금액인데 후원을 하면서 목회를 해왔는데 1년 후에 와서 우리 위해서 설교를 할 때는 그래도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며 공감이 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3년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한국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나중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후원하는 후원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가정부를 두고 골프를 치러 다니고 그런 일에 완전히 이렇게 길들여 있다라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이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회개를 하시고 한국에 귀국을 하셔서 지금 충청도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영적인 일에 대하여 아주 민감한 자세를 취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직 생명길로만 올바른 진리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정말 주님이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안 하다가 한 5개월 전부터 페이스북을 하는 이유가 교회 갱신운동에 아주 힘쓰고 계시는 김한수 목사님
그 여동생은 세종한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책도 내시고 글들을 올려놓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글을 올리고 이렇게 서로 영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다시 하고 있었는데 하루에도 몇 개씩 이렇게 친구 요청에 문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걸 클릭해보는 순간 내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신체 은밀한 부위까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유혹을 하는 그 여성들의 그 친구 삼기, 친구 요청하는 그런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삭제만 했어요. 근데 한번 삭제하고 나면 또 그 사람이 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이렇게 스마트폰을 살펴보니까 차단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차단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만큼 음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야동 같은 것을 찾아봐야만 볼 수 있었던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불특정 다수들이 이렇게 막 음란한 문자를 보내고 영상을 보내고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노래 연습장이 그냥 단순히 노래 연습장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수년 전에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소위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을 파는 그런 일들까지도 번지고 있는 그런 음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정말 버금가는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들이 얼마만큼 정신 차려 기도해야 될 것인가. 실제로 음란한 시대가 된 오늘날 정신 차려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그 음행의 늪 속에 빠져들갈지 모르는 음란 홍수의 시대라고 보다가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기는 자에게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조아지라 교회가 선한 사업을 아주 활발하게 펼쳐나갔고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과 또한 성과 인내까지 이렇게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였고 내 나중에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중단되지 않냐고 끝까지 주님 일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고 그런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데 어떤 권세죠?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야말로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그야말로 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뻔하잖아요. 돈맹이로 쳐도 질그릇은 박살이 나는데 철장으로 휘두를 대야 뭐 산산조각이 나겠죠. 근데 주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함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죠. 다니엘서 말씀 그대로 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에서 정말 영원히 비치는 스타가 된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근데 혹자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 새벽별이 뭔가 그 연구하는 것도 전해있어요. 지난주에 말씀 통해서 감추었던 만남 준다고 했잖아요. 새 이름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 이름이 뭘까? 그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는 사람만 안다고 했으니까 그날을 정말 준비하며 기다리면서 그날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기뻐하고 감동하면 될 일인데 과연 그 이름이 뭘까? 엉뚱하고 연구하는 그런 분들도 없잖아 가로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내게 주신 약속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니까 그 약속을 믿고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삶을 나는 제대로 감당하는 자인가, 목회를 한다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 일을 펼치는 사람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늘 끊임없이 나의 삶과 나의 목회와 나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목회가 되고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순결을 지키면서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상급을 누구보다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동일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펼쳐지는 일에 아름답게 요긴하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월 정기총회가 아마 코로나 사태 때문에 10월 초에 아마 열릴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360장 찬양한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회개하고 또한 주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경외하는 모든 일들과 주님께서 보혈을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